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앤런 팀프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만만치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2차전지 관련해서 노이즈도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겠죠. 어떤 기회들을 또 잡아야 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노란톡방의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왜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빠지냐. 맞습니다. 네, 이런 채팅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뭐 하락에 대한 노이즈들 조금 있기는 했는데 뭐 여기서 시장이 뭐 무너진다 이렇게 해보기는 어렵겠죠.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단기평선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하방 추세 전환이라고 의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뭐 제2의 뭐 SG 사태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여진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빅 이벤트도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밋밋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감 좀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증시 점검인데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미국의 FOMC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예상대로 네,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그 다음 회의에서는 어쨌든 한 차례 정도 인상이 있을 것이다. 많으면 두 차례까지도 또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컨센이 형성이 됐어요. 일단 FOMC가 끝났는데 이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그게 이제 가장 또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동결은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 발표됐던 CPI를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헤드라인 CPI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유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했던 헤드라인 CPI는 내려갔지만 코어 CPI가 아직까지는 잡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달에는 코어 CPI가 오히려 높아질 거라는 좀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 이번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스킵이 아니다.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 동결 자체도 또 어떤 결론을 내린 거고요. 결국 제가 봐기에는 결국엔 또 CPI가 계속 좀 잡혀지는 모습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CPI가 좀 확실하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결국엔 CPI도 많이 내려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는 나쁘진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금리 인상이 몇 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가 또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물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도 또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번 주에 또 주가 이유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락을 보이면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 한 4-5 종목 정도 하한가로 정지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SG 사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만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성장 안 하는데 주가가 계속 막연히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경계감 가져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께서는 아 이런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뭐 실적이 그냥 성장하지 않는데 올라가는 기업들은 경계감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핫한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백광 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는데 그거 보면 또 횡령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바로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은 항상 수익 챙기시고요. 그러면서도 주가가 이유 없이 막연하게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은 사실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경계감 가지시면서 보수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 폭이 15%에서 30%로 이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의 변동폭이 30%인 게 아니죠. 급등을 했다가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가게 되면 변동폭은 정말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한가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항상 이제 뭐 긍정적인 쪽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악재가 노출됐을 때는 더더욱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급등했다가 뭐 상한가까지 간다. 네,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실적 좋은 종목을 좋은 위치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좀 습관들 드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만만치 않은 이슈였어요. 네, 미국이 중국 양극재 공장을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악재에 대한 좀 희석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가 또 반등을 했고 이런 액션이 나왔는데 이게 단기간의 노이즈로 봐야 될지 아니면 2차 전지주의 본격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노이즈 정도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 시장에 공장 증설했다는 거 허용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부분적 허용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경쟁 기업이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기업이 진출한 거 내용 보면 이제 LFP 계열의 배터리 회사입니다. 양극재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관련된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그런 하이 높은 수준 정도의 어떤 NCM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밀월 관계가 100%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에는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주가 위치 레벨이 좀 다르게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 기업들은 조정 나온 구간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멀티플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너무 높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경계감 가지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제 아모그린텍, TSI 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힌트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된 노이즈는 이제 단기에 그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또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종목을 선별하는 게 또 핵심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기술적 부담이 적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고르는 것 그게 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내용인데 잘 가는 섹터는 있다. 건설기계, 장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또 연결시켜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도 좀 있고요. 사실 뭐 네옴시티도 있고요. 우프라 재건도 이슈다 보니까 건설 회사보다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쪽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추세가 우상 단기 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많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종은 좋았는데요. 주가가 안 간 기업들도 분명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는 기업은 이제 대창단조랑 YG1 정도 한번 챙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주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래서 네옴시티 얘기는 예전에 한참 나왔다가 요즘에 조금 뜸했었는데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건설 장비주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그런 건설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문가님이 매매하시는 게 그 긍정적인 섹터 내에서 못 오른 종목을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그 매매 전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라는 게 도는데요. 그중에서 주가가 잘 안 간 기업들, 뭐 그게 나쁜 기업이 아니고 실적이 좋은데 안 간 기업들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장중에도 굉장히 변화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도움받으시는 게 분명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장중 이슈들, 종목들까지 다 챙겨가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전문가님이 준비한 게 있죠.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인데 또 어떤 선물인지 또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한 회사고요. 대신 이제 멀티플이 한 30배 이하 정도로 이제 검색식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성과물을 냈던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검색기 받는 방법은 채널입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네, 검색기 받으실 수 있어요.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어쨌든 종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간 특징주 한 종목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시스인데 52주 신고가에 슈링크웨어 신제품 해외 진출 기대감, 주가도 좋고 모멘텀도 좋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피부과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클래시스를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때는 항상 영업 비용률을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네. 아무래도 물건을 좀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제조사 기준으로는 영업 비용률이 10%만 넘어도 저는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영업 비용률을 좀 가져가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밸류 부여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 대비해서는 클래시스가 이번 주 시세 흐름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실적인 것 같고요. 기존 제품도 잘 팔리지만 신규 제품에 대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좀 엮이면서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좋은 걸 피부로 좀 느끼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또 비싸게 팔아도 좀 잘 팔린다. 맞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 그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 뭐 효과에 대한 경쟁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진 업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언을 통해서 이런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업체들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하이로닉, 이루다, 클래시스도 아마 여러 번 주가 특징으로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인데 이게 잭시믹스가 의류죠. 맞습니다. 네. 이제 레깅스 관련된 좀 제품이고요. 회사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중이 높은 군은 이제 하이 쪽 레깅스, 여성분들이 아마 선호하는 좀 브랜드고요. 뭐 이제 탑 모델도 좀 쓰면서 좀 브랜드의 인지도라든지 제품에 대한 판매력도 많이 좀 높여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실적으로 빠르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좀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데 현재 이제 기술적 위치는 1년 이평선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년 이평선 부근에 있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2년 이평선까지 가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안전마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 못지않게 주식에도 분명 안전마진 구간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모델 선정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회사가 성장한다는 그 기조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TV 광고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는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일단 브랜드 인식이 한번 쌓이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높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또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놓는 거 처음에 올려놓기가 힘든데 한번 올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텔레칩스인데 이것도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또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던 기업이에요. 반복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은 흐름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자체가 이제 고성능화 좀 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대한 탑재되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특징 중에 다뤘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칩 설계 관련된 기업도 이제 칩셋미디어랑 텔레칩스를 좀 가져왔던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제 칩셋미디어가 먼저 좀 갔었고요. 예, 텔레칩스도 이번 주에 신고가 52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좀 주가가 잘 나갔던 기업들이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또 가온칩스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제 테마에 의해서 좀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우상향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분기 실적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과학 경계가 많이 좀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뭐 반도체주 아예 상관없을 것 같던 섹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니죠. 자동차에 반도체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좀 희미해진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더더욱 더 많은 반도체가 자동차에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산업을 분석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또 평생 공부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약주와 AI 관련주도 연결성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되게 많은 신약 물질 중에 최적화된 물질을 찾아주는 그런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분명하게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사업 부문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제약주와 뭐 AI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됐지만 최근에는 또 결합되는 모멘텀으로도 가고 있다. 관련주로 엮여가고 있다. 이런 이제 산업이라든지 시장의 트렌드 이런 변화들을 좀 꾸준하게 추적해 나가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메디아나인데 역시 이제 좋은 종목은 올라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또 최근에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이런 관련된 치과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도 동반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장기 평선을 이제 캔들이 상향 돌파하면서 강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메디아나 솔직히 얘기 자주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끼가 굉장히 좀 많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뭐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들어가면 이제 제세동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보여줄 실적만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이제 장기평선 부분까지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끝냈기 때문에 실적만 봐줘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은 뭐 CP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뭐 사람을 살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어떤 개념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뭐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는 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동사의 어느 정도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탑 머티리얼인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을 뛰어넘은 공급 계약을 했다.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공급 계약 공시를 좀 자세히 또 보시면 공급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이 이제 5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그 매출을 단기간에 인식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계약은 기간도 짧기 때문에 매출도 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대우 중요한 계약 공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탑 머티리얼의 최대 주주가 이제 코인테크였고요. 토인테크와 이제 탑머티리얼의 주가가 좀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미래 실적이 담보가 되는 공급계약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에 좀 중심값 정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좀 잘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많지는 않은 걸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혹시 나온다면 그 구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투자에 또 힌트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공급계약 규모도 중요한데
기간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기간이 뭐 똑같은 공급 계약인데 뭐 2년이냐 10년이냐 뭐 10년이면 또 10년 동안 또 나눠서 인식할 거고 그러면 맞습니다. 실적 개선 폭이 적을 건데 빠르게 인식하면 그만큼 또 빠르게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니까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계약 공시가 나와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려면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순이익도 중요하고 공급 계약 공시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없네요. 복합적으로 다 보시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나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공부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실력 쌓고 수익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말이죠.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자 우선 중국 이슈가 있습니다. 5월 대출우대 금리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 요즘에 중국의 기조를 보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면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주는 금리가 있는데요. 요 금리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리오프닝의 효과가 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아마 빠른 회복을 위해서 좀 그 경기 부양 차원에서 좀 금리를 좀 인하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동반 좀 상승되는 부분들도 연동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쪽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LCC라든지 뭐 호텔, 카지노 등등등 주가 부침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강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부양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LCC도 최근 들어서 확실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CC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가 하나 있네요. 네, 페덱스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뭐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세계적인 이제 물류 기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경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기업의 실적 지표가 곧 그와 관련된 업종과 섹터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경기 침체와 연결 수 있는 유주통 물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한국 주식만 하니까 뭐 미국 기업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다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미국 기업, 특히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의 실적은 국내 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 약간 동조화되는 경향도 또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들은 분명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영국인데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표를 보니까 물가가 확실히 좀 진정되는 모습 나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유럽 쪽은 좀 어떨까요? 영국은 지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GDP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영향적인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전에 또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어떤 CPI나 PPI는 잘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나라들은 그래도 이런 물가 지수들이 잡혀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정책들이 약간 이제 나라별로 각계 전투 같은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좀 동결, 어느 쪽에서는 좀 더 인상,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인상 기조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국가별로.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날 거니까 그에 있어서 종목들의 흐름들도 좀 달라지겠죠. 물론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죠. 네, 미국의 물가가 잡혀야 피벗 기대감이 높아지긴 하니까. 하지만 다른 나라도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볼게요. 국내 이슈인데 2023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라는 게 있네요. 이러면은 이제 뭐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모빌리티도 있고요. 뭐 드론도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사한 우주 쪽도 좀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들어 올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 기업들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좀 미진했거나 또는 뭐 유상증자 같은 이슈가 있어서 인텔리언 테크라는 기업들은 좀 주가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돼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2분기 또 어닝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섹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장 뭐 매수라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와 좀 산업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이런 일정들을 눈여겨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경제 일정 체크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공부를 하러 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중요 내용들, 핵심 내용들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아, 네, 이제 장기평선 밑에서요. 다중 바닥을 패턴을 만들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메디아나 주간특징주 기업도 그런 주가 흐름이었는데 뭐 물론 이제 패턴을 완성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이후에 강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맥점을 잡는 강의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평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슈팅이 나오는 기업 어떻게 또 잡아야 되는지를 또 볼 거고 바닥을 또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또 상승의 힘이 축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가두리가 길면 네네. 그 시세도 강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오랫동안 기운을 좀 응축했다가 좀 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유형의 그런 패턴들을 오늘 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주가 다 지루하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다. 분명히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이 결합될 때 그런 단기간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매매 방법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시청해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지금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이중 바닥이라든지 삼중 바닥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출현시키는 그런 기업들 좀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중바닥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요.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인 접근에 대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스윙 중기 접근도 가능한 종목들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목표로 그 목전에 있는 기업들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매번 오현진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장기평선 밑에서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실적주들 그래야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간특징주도 그런 종목들 많이 얘기 드리고 있고 주간특징주에 다뤘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추세 안 무너뜨리고 우상시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시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이 계좌 자산 증식도 결국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세 분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패턴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자리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장기 이평선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외바닥보다는 일전에 제가 캔들 패턴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상승 패턴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그렇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이중바닥 패턴, 삼중바닥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중바닥 패턴을 완성시키고 이게 반드시 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입이 수급 유입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과연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 어떻게 제가 조건들을 부합되면서 주가가 흘러가는지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보시면 장기 이평선 밑에서 두 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3월에 바닥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5월 초에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바닥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조금 2-3일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13,590원까지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3,59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지금 15,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이번에 1분기에 벌었어요. 거의 70-80% 정도를 이번 1분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걷어냈기 때문에 주가가 이중 바닥을 만들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다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1년 이평선과 2년 이평선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 연습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일시적인 급등 패턴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13,590원인데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갔죠. 이런 강한 슈팅을 날 수 있는 기업들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뭐 애플페이 뭐 관련 주들 뭐 그게 이제 교통 기능이 뭐 탑재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적 주라는 거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INX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KINX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AI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났었죠. 엔비디아가 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뒀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었어요. 이 다음에 도래될 거는 서버다.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서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INX 제가 자료 만들 당시 62,000원인데요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수는 안 좋았지만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1년 이평선 밑에서 그죠? 올해 3월부터 주가는 그냥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닥을 여러 번 좀 만들었죠.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뢰도가 높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제 5월 말 정도에 직전 고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최근에 실렸고요.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지난번 시세 분출에 대한 과거 경험 학습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KIX라는 기업을 충분히 공략하셔서 좋은 포인트를 잡으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년 임평선 밑에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재차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전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만들었고요. 그렇죠? 지난번 시세가 분출됐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분출됐다는 거죠. 큰 그림 안에서는 이중바닥 패턴을 또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재차 50일 신고가를 경신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 66억 나왔습니다. 단순히 산술평균적으로 곱하기 4만 하더라도 우선 조금이나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할 것 같고요. 1분기보다는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주가가 내려오면 좀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가격 전략 세워서 접근하시기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메디아나 이제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주가가 한번 시세를 뻥 분출했다가 내려온 상태였죠. 4,850원. 오늘 주가가 5,850원 부근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60일 이평선 밑에서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 실렸던 거 5월 말 정도 보시게 되면 그때 처음으로 6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장기 이평선 밑에서요.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최근 차트 보시면 얼마큼 강하게 올라갔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강의도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망치형 캔들 거래량이 실릴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가 그리고 이 경우 오히려 중심값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메디아나라는 기업은 주가등지주로 여러 번 좀 다뤘을 거예요. 그 지난번 거래량 실렸을 때 가져왔고 제가 이번 주에 또 가져온 이유가 이 거래량 실리고 나서 중심값 깨뜨리지 않고 주가가 올랐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강의도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 밑에서 바닥을 여러 번 만들고 거래량이 실렸죠. 그리고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KIS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많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저는 기술적 지표에서 거래량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래량 이꼬르 그렇죠? 시장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주가는 비례관계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중바닥 패턴 만들고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테크놀리지 이중바닥 장기평선 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 분위기 좋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렇죠? 결국 지금에서도 전체적인 선에선 이중바닥 만들고 전고점 뚫으면서 그 부분까지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또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물론 1분기 부진했습니다.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땡겨서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고요.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 실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주가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그렇죠? 내년 상반기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와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주리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포인트 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2평선 이 점선을 보시면 그게 1년 2평선입니다. 그 밑에서 두 번 바닥을 만들었어요. 두 번 바닥 만들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재차 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 선을 한번 그어보면 추세를 안 깨뜨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적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 40억이었어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16억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이미 이번 1분기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예, 철강 섹터랑 좀 엮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철강화학주들 주가 흐름들 좋습니다. 이런 대정화금이라는 중소형주의 실적주들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년 2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난 이제 2월 달에 좀 시세가 났다가 계속적으로 우하향 중이었습니다. 근데 2년 2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때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도 주간 특징주 달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용인의 이제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이 회사, 그죠? 중고 장비를 수리하고 보수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중고 장비를 좀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랑 같이 매칭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보시면 단기 평선 깨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은 63억 정도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1분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직전 고점, 그렇죠? 이번에 올해 만들어졌던 2월달 고점을 또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테스팅하는 구간에 들어가 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기업은 1년 2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3월달에 바닥 만들었고요. 5월달에 또 바닥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직전 고점 부근에 횡보를 하다가 그대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이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인터파크 호텔 사업부를 인수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레디언트는 이 장땡봉의 중심값을 주주 지지받으면서 지금 2만 원 부근선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호텔 쪽 기업들 실적 좋을 건 아는데 이어 분위기에 대한 중국에 대한 회복이 좀 더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도 결국에는 작년 실적이 좋았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20년에 적자였고요. 영업이익이 21년에 흑자 전환했고 22년에는 그 흑자 전환, 흑자 성장폭을 훨씬 키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5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1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할 것 같지만 지금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전지현이라는 이제 탑 클래스 모델을 배우를 그렇죠? 영어 배우를 좀 이제 섭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을 과감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적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결국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억눌려 있었어요. 주가가 장기평선 밑에서 그러니까 가두리도 굉장히 좀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최근에 거래량 엄청나게 실렸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고 고점에서 이제 물렸던 부분도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차 중심값이라든지 주가 지지를 받으면서 그 장대 항공의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적에 있다라는 거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C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100%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연료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디젤처럼 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이 좀 82억 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과도기긴 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받쳐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그쵸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 바닥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3월 초에 바닥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5월 초 그리고 4월 말 경에 바닥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점을 살짝 높였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9,000원 부근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또 언제든 지금 2년 이평선 부근 위에 살짝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실적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뉴스 제로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장기평선에서 3월 중순 정도에 바닥을 좀 만들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국산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지난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단기평선 좀 지지받는 자리 구간에 있고 첫 번째 장대항봉의 중심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11평과 21평 그 갭 사이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반도체 주들은 1분기, 2분기 이미 바닥 찍은 거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3,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안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기대감이 올라간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 턴어라운드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또 투자하셔야만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같이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레몬네인도 마찬가지예요. 장기평선 밑에서 바닥을 여러 번 만들었어요. 대략적으로 비슷한 부분에서 네 번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4월 말 정도 있었던 시세가 났던 부분에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연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 보시면 작년에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번 1분기에 16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작 라인업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급계약 공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이제 월화라든지 나와서 좀 인식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런 신작 라인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잘 작품성이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동사에 대한 주가도 같이 반영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했던 거는 작년에 선풍적인 히트를 거뒀던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인식했던 부분들, 그래서 1분기에 좋은 실적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2, 3,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보시면 2020년, 2021년에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절반 정도가 안 되게 이번 1분기에 거뒀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좋은 실적만 내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화성밸브는 그냥 1분기 실적이 깡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4억 거뒀고요. 제가 이제 IR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전력 관련된 매출이 인식되면서. 근데 그러면 작년 한해 영업이익을 이번에 1분기에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37억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1분기에 34억 거뒀고 작년에 평균적인 레벨이었던 8억 정도 수준을 좀 계속적으로 거둬준다고 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자료 만들 당시가 딱 보시게 되면 21 이평선 지지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년 이평선 밑에서 바닥을 두 번 만들었어요. 패턴 완성시키고 시세가 한번 났습니다. 5월 17일 날. 그렇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재차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실적주는 기대가 높다라는 겁니다. 1차 시세 분출도 영망청 캔들 만들었죠. 그리고 시초가 지지받으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시세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강의드렸던 거 저희가 공략할 자리는 장기평선에서 장기평선 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을 공략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평선 밑에서요 실적 좋은 기업들 다중바닥 패턴 만들 때 완성되는 자리에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또는 오전 브리핑 자료라든지 또는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처음부터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가이드라인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저평가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 부합 관련된 부분들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드리고 있고요. 노란택 안내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반복해서 볼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또 추가적인 도움 받으시고 또 장중에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죠. 다음 주 한줄평인데 일단 큰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한줄평은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빅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네. 또다시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아, 어닝 시즌. 맞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맞습니다. 제가 이번 1분기를 좀 복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이 그 다음 분기 끝날 때쯤에 시세가 강하게 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얘기되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일전에 이제 1Q 쪽에 호실적 기업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맥커스라는 기업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좀 좋았고요. i3 시스템이라는 방산, 조금 전에 제가 방산 관련된 그 업황이 안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기업은 계속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PNH테크도 뭐 제일 먼저 OLED 쪽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52주 좀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잡는 거, 그게 이번 1분기 2분기 어닝 시즌의 제일 초창기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님이 또 가장
바쁘게 또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이제 2분기가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컨센서스 변화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다음 달 초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나 둘씩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또 시작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실적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시장이 좀 많이 주목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특히 이제 그 사업부 부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볼 것 같고요. 2분기가 뭐 바닥이다. 그래서 저점 구간을 이제 통과할 거다라는 기대감들 리포트들이 있었고요. 뭐 이번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다도 그 부분은 뭐 주가에 큰 반영은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사업부가 3분기부터 실적을 회복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반도체 주의 반등은 물론 이제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등과 궤를 같이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2분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을 바라본 반등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주춤하더라도 3분기라든지 4분기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다면 그 충격을 이겨내고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컨센서스가 어떤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단순 수치 말고 그 속 내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제 진행 실적 시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실적 변화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도움받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장중에 이제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이슈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채널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노란톡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핵심 선물 하나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입니다. 네, 추첨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100% 다 당첨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채널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모두 이 종목 검색기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검색하시고 매매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이것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또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